야, 햇살 좋고 공기 좋고 너무 좋다. 하동 진교하면 국민의 성자 정동원 군이 할아버지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죠.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진교에 정동원 길이 있다던데. 강반장 길은 내 칠순 때나 생일나나 강반장 길 생길 그날까지 골목 상권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 강반장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고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법. 기나긴 삶의 여정, 올해도 골목 상권 자영업자 여러분과 동행하는 한 해를 약속하며 우리 동네 강반장, 오늘은 하동 진교면을 찾았습니다. 국민 손자 정동원 군의 유년 시절이 녹아있는 정동원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뛰어보는 오늘의 여정. 오늘 처음 만날 자영업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짜장면부터 짬뽕, 탕수육까지 중화요리로 진교면을 주름잡고 있다는 첫 번째 자영업자. 흔들흔들 몸을 흔들며 요리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도 덩실덩실 신명나게 하는데요. 요 독특한 몸짓에 깃든 사연부터 진교면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사까지 고영삼 자영업자의 맛깔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저도 이 짜장면이라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짜장이 쟁반짜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쟁반짜장하고 짜장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쟁반짜장은 쟁반젓에 나가는 거고 쟁반젓이 나가고 그리고 해물하고 야채를 볶아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나간다. 저희 집은 약간 또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요. 아, 쟁반짜장은 주문 들어오는 동시에 야채와 해물이 들어가면서 바로 볶아가지고 네,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국 음식을 좀 배우려고 그러면 좀 뭔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래 이 중국 음식 현지 한 몇 년 됐습니까? 제가 한 27년 정도. 27년 동안을 복구고 했다 이 말씀이네. 이야, 진짜 일 많이 하셨네. 원래 진짜 여기 하동 진교 고향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원래 고향이 산청입니다. 아니 공기 조금 생초. 예. 생초에서 그럼 여기 진교군이 완 유가 있습니까? 진주 중앙시장에서 처음에 장사를 하다가 예. 한 5년 정도 하다가 여기 또 바닷가도 있고 제가 또 바다 쪽도 좋아하고 여기에 또 중국도 가볼까 싶어가지고 진주에서 여기로 갔습니다. 아무 연고지 없는데 여기로 막 야 진주서 한 5년 장사하지다가 연고도 없다. 그러나 바다가 가깝다면 해물 구하기 수월했기 예. 때문에 진교로 바로 왔다 이 말씀이지. 예, 예. 제가 이게 뭐 중국집도 많이 방송을 했지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들고 메뉴 만들었다는 게 정동원 셰프라고 있는데 저거는 지금 무슨 셰프라고 하는 거 정동원 셰프가? 말 그대로 동원이가 와서 먹은 음식 셰프입니다. 아, 정동원 가수가 여기 와서 저걸 먹었기 때문에 이 가게에서 협상해서 정동원 셰프를 만들었다 예. 이 말씀이지. 네네네. 예, 예, 예. 저 팔리기는 좀 잘 팔립니까? 뭐 오시면 일단 정동원 셰프를 찾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면.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정동원 셰프를 오시면 음식이 나오면서 정동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고 사진만 보고 간다 이 말씀이네. 네네네. 이제 여기 좀 오래 계셨으면 그래도 정동원이가 어릴 때부터 이 집을 왔으면 네네. 정동원이 자주 와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습니까? 네네네. 뭐 많이 먹었습니까? 동원이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네, 할아버지 있을 때는 여기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 장날이라든지 뭐 운동회 이럴 때면은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와가지고 여기 먹고 가 그래서 나하고 일이 되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음식을 다 한데 보니까 보통 뭐 불만 탁 때려 탁 때려 푹푹 이러는데 사장님은 이 다리가 움직이면 콕탁탁탁 콕탁탁탁 그걸 리듬을 타면서 음식을 하는 하고 그러니까 춤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면 아 음식을 하면 춤을 춘다. 뭐 엉덩이가 들썩들썩 뭐 춤을 추면서 음식을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신도 나고 그 리듬을 타주면서 해야 저도 뭐 음식을 좀 배라고. 정말 이제 이 중화 요리가 정말 이 힘이 많이 드는 요리인데 나를 이렇게 이제 읍을 씻어 해주는 그런 뭐 힘나게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오시는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 맛있게 먹었다고 맛있다고 하는 게 제일 힘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먹고 갔는데 다음에도 뭐 멀리서 뭐 부산, 서울 이런 데서 또 오면 일부러 또 맛있다고 또 다시 와가지고 뭐 이럴 때 보면 제가 좀 보람을 느끼고 좀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맛있게 드시고 나서 뭔가 잘 먹었다, 맛이 있었다, 이 소리가 내한테는 바로 보약이다, 이 말씀이지. 예. 사실 이제 이 중화요리를 하다 보면 정말 새벽부터 야채 손질하고 해물 손질하고 엄청나게 제가 이제 고된 일이다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뭐 할만함이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다른 일은 모르겠습니다. 적응이 되면은 몸이 켜지면은 편하다는데 이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중화요리가? 네,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매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중화요리는 이제 하면 할수록 연구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뭐 해물이나 뭐 좋은 기드름 또 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힘든다. 네, 제가 이 집에 탁 들어오면서 백을 탁 둘러봤는데 정동원 사진도 있지만은 그 위에 상패가 너무도 많다. 야, 본 게 뭐 오신 분들이 사인해놓은 분도 있고 이랬는데 진짜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겁니까? 예, 뭐 봉사활동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지금 진교 여기 자율방문대도 지금 한 20년이 넘었고요. 또 진교면 작년에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국제 로타리 클럽 거기도 좀 활동하고 있고 또 아이날다라는 애들을 위한 단체에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장사하면서 틈틈이 그런 봉사를 하고 있고요. 아이날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5월 5일 어린이날 때 애들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가서 짜장면도 해주고 군만두도 해주고 그러고 있고 또 로타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짜장면 봉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짜장면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 바쁜 와중에 어려운 음식을 하면서도 이 진교에 어렵고 뭔가 약간 소외된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기술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한 게 얼굴이 내보다 조금 자신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 짜장면을 항상 이 촬영하다 보면 꼭 우리 PD님은 이 퍼질 때 물어보는 이 자세 안 좋습니다. 약간 해물과 야채가 씹히면서 맵사간 맛이 싹 도는 게 있네요.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비빔밥도 이런 거입니까? 짬뽕 비빔밥이라고도 하시고 또 해물 덮밥이라고. 야, 이런 좀 대박 하시기네. 네네. 이것도 제가 이 맛을 안 보려. 야, 이게 뭐 좀 지금 계란 한 개 다 올리지 있는 거. 아, 해물 덮밥은 이 남자는 이런 게 많이 들었네. 해산 유롱 중국집에. 비빔밥도 아닌 것이 비빔밥 맛을 내면서 맵새가 맛을 나네. 내 입에 딱 맞네. 이거 보니까 그냥 이게 2023년도 나의 바람이랄까 나의 뭐 소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저희가 뭐 이 가게는 뭐 집사람하고 저희 처남 처제 이렇게 뭐 가족들이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들 뭐 아들 딸도 있듯이 일단은 뭐 우리 식구들 안 아픈 게 건강이 최고인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가게 오시는 분들 뭐 모든 분들 건강하고 뭐 또 뭐 하신 일들 뭐 다 저뿐만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까지 하신 일까지 다 건강하고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시라고 한 말씀 할까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 모두 건강하세요. 야, 바로 이게 300년 된 입함나무랍니다. 지금은 가지가 앙상하지만은 5월이 되면 쌀밥처럼 하얗게 꽃이 피는 나무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입함나무 꽃이 잘 피면 풍년이 든다고 했죠. 올해는 얼마나 희들나게 꽃이 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입함나무야, 진교 골목상권 꼭 지켜주래. 입함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두 번째 식당. 추운 날씨 후끈하게 몸을 데워주는 음식, 추어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요. 보글보글 먹음직스럽게 끓는 추어탕은 물론 수제비 추어탕, 다슬기 추어탕, 인삼 추어탕 등 골라먹는 즐거움까지 가진 곳입니다. 여기에 미꾸라지를 갈아 넣은 추어 만두까지. 몸보신 한상과 함께 주인장 하명숙 자영업자의 이야기도 함께 만나볼까요? 정말
깔끔하게 차려져 있는 이 초탕의 한상. 이야 정말 잘 차렸다. 이 장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한 6년째 좀 접어들었어요. 6년째? 네. 이거 하시기 전에는 딴 장사를 하셨습니까? 네, 원래는 전업주부였고 네. 네,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차 정비하는 정비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전업을 생각하다가 지인분이 이걸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맛보고 아 맛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야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남편은 집에서 딱 쉬어라. 내가 이 가정을 한번 네. 이렇게 세우겠다는 이 사모님. 야 바로 여장군이시네 여장군. 자 여기 이제 지금 하동진교소 장사를 하시는데 원래 하동진교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저는 하동에서 진교소에서 태어났고 계속 여기서 학교 다니고 오, 그럼 사회생활도 계속 여기서 하고 여기서 딴 데로 안 가셨네. 네. 딴 데 갈 데가 없다. 시집도 여기 오고. 시집도 여기 오고. 네. 이야 그럼 바로 뭐 여기가 바로 본바닥이네. 네. 근데 들어오다 딱 보니까 초땅을 뭐 맛있게 먹는 거는 뭐 이거 여고 저거 여고 두루룩 맛이 있는데 초땅을 먹는 법이 있다며. 네 일단 여기 제피하고 들깨가루 있잖아요. 예, 예. 제피하고 들깨가루를 특히 제피가루는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조금만 넣고. 많이 너무 쎄하고 못 드시거든요. 네. 두 가지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양념. 예. 마늘하고 고추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만 넣어갖고 드시다가 조금 안 맞다 싶으면 이거하고 이거 조금 더 넣으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아, 제배하고 들깨가루 이거 공짜라고 많이 했다가 시급 잔치한다 이 말씀이지. 야. 드러내는 경우도 좀 많아요. 경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국수를 보면 보통 하는 창가도 이런 가베기처럼 이렇게 요걸 요 담가야 되는 거 맞지? 네, 뜨거울 때 이게 예. 담그면 이게 국수가 풀어지거든요. 예, 예. 아, 부러지네. 예, 풀어지고 또 당이 조금 식는 효과도 있어요. 아, 그럼 이건 이제 제피를 조금만 넣고 제피 조금만 공짜라고 많이 뭐 시급한다 이 말씀. 네. 이게 들깨지? 네, 들깨입니다. 요거 좀 넣고 또 요거 아, 양념 조금씩 넣으시고. 조금씩. 예. 그럼 뭐 매번 거 좋아하면 좀 많이 넣어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와 맛있죠? 맛있는 그 자리 바로 이 진짜 미꾸라지가 입에 씹히는 느낌이 드는데 뭐 단지하고 좀 들리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 초탄 끼릴 때 미꾸라지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진국이잖아요. 아, 그러나 이게 이제 약간 어중 맛이 많이 난다 이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초탄 것처럼 이거는 뭐입니까? 이거는 미꾸라지하고 이게 만두소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만든 군만두예요. 조금 매콤하면서도 맛있거든요. 야, 그럼 이 만두가 일반 만두가 아니라 주어 만두란 말이죠. 네. 주어가 들었다는 겁니까? 네, 주어가 들었습니다. 표시 안 나게 들었어요. 일반 만두는 뭔가 담백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고기 맛이 살금 나는 게 입에서 느껴지네요. 조금 매콤하고. 네. 네. 일반 주어탕 집에 가면 주어탕 한 개만 딱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집에서 최고로 이제 주어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로 잘 나가는 주어탕은 어떤 주어탕입니까? 일단 저희가 최고 잘 나가는 건 기본 주어탕. 기본 주어탕. 네, 기본 주어탕 잘 나가고 또 수제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제비도 많이 나가고. 주어탕 안에 수제비 들어가요. 네, 수제비 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몸보신 특히 몸보신 하시는 분들은 주어탕도 넣으시지만은 거기다 인삼을 더 넣어가지고 몸보신 더 잘 하려고. 야 일반 주어탕하고 틀린 게 이 집에는 주어탕 이 양이 많고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주어탕, 내일은 인삼 주어탕, 모레는 수제비 주어탕. 계속 갈아가면서 먹으면 바로 건강이 바로바로 살아나겠다, 그치? 네, 네, 그렇게 드시는 분도 종종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수제비 드신 분들은 오늘 왔으면 그냥 기본 주어탕 드시고 또 다음에는 인삼 드시고 그렇게 드시는 분 종종 계세요. 네. 그런 사람들 억수로 건강하지? 하무예. 하무예. 진교에서 장사 이제 태어나셨다고 학교 다 나오고 시집도 이랬는데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교에서 장사하는 게. 네. 아무래도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는 우리 아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남에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길목이라서 주차하기도 좋고 찾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제 진주와 남해와 네.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장사하기가 좋다. 네, 네. 그럼 진교 그 정도 이제 될 거면 진교 자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긴 자랑 진교 자랑 한번 합시다. 진교 자랑이요? 예. 정동원이. 아 정동원이. 네, 정동원이 고향이고 정동원길 옆에 보면 정동원길이 있는데 거기에 경치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리고 남해
노래 남해 대교가 있는데 그것도 경치 좋고 구경하기도 좋고 갈 되면 술상에 전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 오시면 전어도 맛있고 전어도 많이 드시러 오시고 그 해안 쪽으로도 구경하시기 좋고 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 하동 인심 좋습니다. 사람들 인심이 네. 좋으면서 이 가까운 바다와 가까운 산이 있어서 좋다 네. 이 말씀이죠. 네. 야 전어 정말 참. 저런 먹고 뭐 도망간 며느리가 온다는 말도 있는데 요새는 며느리보다 사후가 더 빨리 온다. 자, 2023년에는 나에게 무슨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말씀. 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인데 네. 저도 토끼띠거든요. 오. 네. 그 해마다 바라는 거지만은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가게 찾아주시는 손님들 가정에 다 평안하시고 새해에도 추탕 많이 드시러 오세요. 야, 2023년도에는 이 토끼에 이 주인이 토끼랍니다. 토끼 깡충깡충 토끼인데 2023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할 것이 우리 집 오는 손님이나 진교를 거치 갈수록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지혜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세요! 야, 이 길이 바로 가수 정동훈 길입니다. 이게 이제 봄 되면 파릇파릇 입이 나면서 나무에 물이 오르가면 정말 이쁜 글이라 그러죠. 지금 뭐 이 논에도 보면 개웅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제는 봄이 온다는 소리와 똑같죠. 참. 얼마나 이 노래를 잘했으면 이 정동훈 길이 생겼을까, 피디 양반. 나는 얼마나 리포트를 잘하면 강동길 길이 생길 때까지 이 강반장은 계속 가야 합니까? 정말 이쁘다, 그죠? 우리 봄에 한번 옵시다, 봄에. 참 좋다. 봄은 물론이고 사계절 먹고 싶은 밥상. 우리 동네 강반장 골목사건을 부탁해 진교면에서 만난 마지막 식당입니다. 갓 지은 가마솥밥을 시작으로 된장찌개, 두루치기, 수육까지 푸짐한 한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인데요. 반찬 하나, 요리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믿음직한 고집 선보이는 주인장. 오늘 홍어 사과까지 차려지는 걸 보아하니 우리 강반장 오늘 생일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음식 식기 전에 냉큼 만나볼까요? 한상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런 상은 1년 365일 중에 하루 정도 저희 집에서 볼 수 있는 이 상이 딱 채린데 아 정말 기분 좋다. 이 장사를 한 몇 년이 하셨습니까? 고향 와서 장사한 지 4년 넘었습니다. 태어나기는 양부에서 태어났고 신랑 직장 때문에 밀양에 한 20년, 25년 살다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자, 요 한정식은 여기 와서 장사를 시작했죠. 한정식을 예, 예, 이제 하려고 예. 여기 와서 하려고 예. 준비를 차근차근 예, 하다가 예, 이제 예. 동네 와서 차렸네. 예, 야, 예.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제 이 처가가 바로 하동진교인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 집 박짝박짝 하는 게 보이는데 그 뭐 비결이 있습니까? 저 뭐 음식을 제가 마음으로 하니까 이제 좀 인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재료부터 원래 좋은 재료를 쓰지만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소금간을 안 하고 적국간을 하고 이 지역의 특성을 맞춰 갖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음식을 손맛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 가서 손맛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손맛보다는 내 마음으로 한다는 이 음식 소금간 쓰지 않으면서 정말 깔끔한 이 몸에 좋은 재료를 해서 네. 음식을 준비한다 이 말씀이죠.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은 음식은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부터 모든 요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모들이 출근해가 이제 세팅하고 또 거들어 주고 하고 이제 고기 볶는 거는 또 이모들이 합니다. 이제 제가 재료하고 음식은 다 해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일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동력이 지금 많이 하죠. 하루에 15시간을 내 손으로 모든 예, 걸 준비해서 예, 예. 손님들을 대접한다. 예. 사실 식당업이 이게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에 15시간을 움직이는데
정말 된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직업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맨 처음에 안 그랬는데. 예, 예. 처음에는 이제 뭐 저희 이제 하늘 같은 서방님이 장사를 하려면 안 망한 장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원래 세무 해결을 했습니다. 오. 이제 경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걸 시작했는데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 그리고 손님들이 먹으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 좋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하게 된 거죠. 지금도 힘든데도 이제 저희 손님들이 어머, 야, 이밖에 없다, 맛있다 이런 소리가 그냥 위안이 됩니다. 야. 가슴에 이게 뭉클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손님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 그 손님이 와서 내한테 야 고생했다, 맛있다, 좋다 이런 말에 위안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야, 워낙 말씀을 잘하시다 보니까 제가 음식 소개를 하시라고 빼먹었는데 지금 짜잔! 야, 이게 바로 건강 돌솥밥. 예, 가마솥밥 정식입니다. 야, 밤도 있고 팥도 있고 이거는 바로 건강식이네요. 예, 은행도 야, 있고, 이게 지금 배추도 있고. 요거 돌솥밥이면 이 음식이 다 넣은 거 한번 소개해 주이소. 예, 그렇진 않고 예. 예. 자, 제육볶음 정식을 시키면은 가마솥밥은 따라 넣습니다. 예. 또 된장찌개까지. 된장찌개까지.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상으로 드시고요. 여기서 이제 홍어삼합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아, 추가 요리입니다. 추가 요리하면 예, 이렇게 예, 나온다 예,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밥 딱 먹고 나면 이제 숙녀 이거는 나중에 한 그릇 이 하나 먹고 나면 뭐 5만 개 다 내 밥이죠. 야, 요 밥 이게 바로 영양식. 야, 요거 이제 요걸 이제 쌌어. 이렇게 먹으면 예, 예. 한 맛도 난다. 예, 예. 조금 전에 제육볶음을 한번 싸가 먹어봤는데 이 짠맛은 해들이 맛 나거든요. 예, 짠맛은 제 아까 하신 말씀이 소금을 예. 안 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뭐 간장 조림 간장을 만들어 갖고 아. 이제 저희들이 고기를 양념을 할 때는 제가 8시간 정도 조림 간장을 만듭니다. 뭐 배, 사과, 무, 대파, 다시마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갖고 고기에다 고기를 잽니다. 그래서 맛이 좀 이 거칠면은 이제 사과, 배, 가위를 갈아야 했거든요. 양념할 때 그래서 맛이 좀 변화가 있고 도시보다는 색깔은 안 납니다. 근데 맛으로서 승부하기 때문에 색깔까지는 제가 뭐 굳이 그리고 색깔 자체가 이제 벌겋게 있는 게 아닌 것이라 예, 예, 예. 뭔가 좀 색깔의 입맛은 없지만은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들린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제 도시 분들이 오면은 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어, 가위 갈아야 보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기가 연하게 느껴지면서 예. 짭지 않고 예, 입맛에 입맛은 들어오는데 눈으로 봐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뭐 지금은 다 좋아하시니까 이제 제 고집대로 음식을 요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역시 이제 마음으로 하는 음식은 뭐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 이 홍어삼합은 돼지고기 딱 하나에 예. 이거 홍어죠. 홍어, 예. 홍어 하나. 무, 와, 요거 또 김치. 김치 그는 담아가 4년 정도 된 겁니다. 아, 그래 4년. 숙성을 안 하고 홍어고 맛이 안 어울려집니다. 1년 전에 한 게 하면은 이런 맛이 안 나거든요. 마늘이 그래서. 또 마늘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아. 그래서 인기가 더 많습니다. 한 4년 정도 먹어야 예, 지 맛이 난다. 예, 저장고에서 무르지 않고 그래도 아삭거립니다. 지금 드시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먹으면 이게 왜 이렇게 나? 제육볶음도 제육볶음이지만은 이 야 홍어삼합 이 삼합 맛도 만만치 않은 맛이거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진교 오시면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면 정말 이 강반장 강력추천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거나 2023년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다. 사모님 2023년도에는 건강한 한 해 되라고 제가 한번 시청 계획 한번 할까요? 네. 2023년에는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우리 동네 강반장 2023년
골목 상권 자영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튼튼한 두 다리로 다음 주 어느 동네를 찾아갈지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강반장.